아 추워. 아니 추운데 지금 어딜 가시는 겁니까 오늘은? 아 진짜 아 힘들어. 오늘 그 있잖아 드럼 레슨 해가지고 저기 성공하네. 아 그 저번에 그 학원 원장님이요? 어 원장. 네. 그 드럼 스쿨인가 그 드럼 학교인가 하는 친구 있잖아. 네. 그 친구 이제 레슨 한번 해줬더니 그것도 맞들려가지고. 네. 그 수강생 많이 늘었나 봐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도와달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좀 이제는 구독자도 그렇고 사실 오만 유튜버인데 아 좀 움직이긴 좀 솔직히 그렇잖아. 약간 그런데 아는 동생이고 좀 짠해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좀 짠하더라고. 어 후배들이 좀 짠해. 오늘 뭐 또 뭐 하나 뭐 또 한대. 뭘 도와달라고요 오늘은? 뭐 또 보겠어. 너 레슨 해달라고 하는 거겠지. 레슨을 사실 또 해달라고 왔다고요? 그니까 아 나 진짜 또 아 또 어떻게 또 알아봐가지고 아닐 텐데. 아 그죠 그때 좀 잘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그치 완벽했잖아. 네. 아직은 근데 그 친구가 나의 그런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은 20년밖에 안 쳐서 그런지 몰라도 10년 사실 더 쳐야 돼. 10년이나 더 쳐야 된다고요? 10년 더 쳐야지. 솔직히 내 유튜브 우리 딩기딩 채널 구독자들도 사실은 보통 뭐 기타 30년 이하로 친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아직은 부족해. 그래서 오늘을 또 마지막으로 좀 한번 봐주려고 하는데 뭐가 또 부족한지 사실 다 부족한데 또 한번 또 원포인트 레슨 해줘야지. 아휴 짠하다 짠해. 아우 이놈의 언덕은 아주 그냥 아우 뒤지게 높아. 맞네. 아 어? 야 지금 뭐 느껴지냐? 못 느꼈지? 뭐가 느껴지니? 아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원래 여기 이 라인부터 원래 락 냄새가 진동을 했었거든? 아 예. 네. 배고픈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아 근데 레슨 한번 딱 받자마자 지금 향기 안 나잖아. 그죠. 지금 겨울 공기 냄새 나잖아. 네. 이거야. 네? 이거라고요? 더 말 필요하냐? 삶이 윤택해졌다는 거야. 아, 좀 뿌듯하네 약간. 어? 그걸 저기 길에서 느낄 수 있다고요? 이거를 모르는구나. 너도 아직 멀었다 야. 가보자. 야 안 나잖아. 락 냄새 안 나잖아. 안 나. 청소를 깨끗하게 한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삶이 윤택해졌다는 거야. 이거는 어? 그 냄새 그 알 수 없는 지하실 냄새가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안 나. 가보자. 아 여기부터 나네. 야 여기부터 난다. 아우 추워. 나야. 아, 또 왔어요? 왜? 아 빨리 가자. 아우 추워. 아우, 잠깐만. 왜 왔어? 아우 추워. 아우 뭐 많이 생겼네 세간 살림이. 아우 전자레인지도 생기고.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이거 저 받았어요. 누가? 저희 지사님이 주셔가지고. 거봐. 네. 봤어? 이것도 받았구나. 봐. 이것도 받았어요. 이거 수리했었더라고. 봐. 아 그래 오늘 뭐 뭔데 대체? 제가 요즘에 이 드럼을 많이 사용하는 공연이 아니라 요즘에 약간 어쿠스틱 겨울 이제 겨울을 맞아서 잠깐만. 너무 시끄러운데 저 친구? 너 일단 나가 일단 나중에 연습해. 그리고 어깨 좀 더 돌리고. 그래서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어쿠스틱 공연을 많이 해요. 어쿠스틱 리얼 드럼보다 어쿠스틱을 좀 원하시는 공연장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좀 카운으로 그렇지 연주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카운? 네 카운? 카운도 몰라. 아 카운 알지 카운. 어 그래 말해봐. 그래서 그걸 연주를 하려는데 제가 뭐 이걸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형은 이제 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다 알지. 그렇죠.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아 카운 오늘 카운 알려달라고. 네, 카운. 아 잠깐만 문자가 와가지고. 네 야, 잠깐만. 아 그래. 바빠가지고 요즘에. 일이 많아. 연말이니까. 오만이자 구독자가 또 오만이어가지고 사실은 시간 쪼개서 온 거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 그거 하루에 얼마나 연습해요 요즘에 들어? 요즘에도 한 3-4시간은 하죠. 3-4시간? 그럼요. 아, 진짜 실망이다 진짜로. 내가 너 어떻게 알려주냐 그러면은. 하루에 30시간 하라고 했잖아 내가. 일단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 아플 수는 있어. 어깨 아플 수는 있는데 그 박찬호 크림 있잖아. 박찬호 크림? 박찬호 크림 바르면서 나는 그랬어. 어? 어깨 아프면은 휴게소 가가지고 박찬호 크림 있거든 그때 막 깔아져 있거든.
그래서 몰래 돈 없을 때 직접 짜가지고 있어. 위생봉투에다가 짜가지고 바르고 막 돌리고 그랬다고. 근데 그러면은 뭐 준비했어? 가운 한번 뭐 보자 한번 얼마나 어떻게 치는지. 제가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연습한 게 약간 이 정도가. 아 이게 가운. 어 그래 한번 해봐 뭐 어떻게 자 보자. 아우 이게 해보네. 이게 이제 가운 이제 해보면은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리듬이야 지금 너가 네. 연습한 네. 하루에 5시간 하, 진짜 그럼 야 그게 지금 이게 한 거야 이렇게 공연을 하겠다고 네. 관객이 장난이냐 어 관객이 장난이냐 오늘 나 시간 없고 바쁘거든 네. 빨리 알려줄 테니까 흡수 빨리 해 알겠습니다 어? 나와봐 아 진짜 지금 뭐 이게 자 봐. 응?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 새끼 알아. 어? 이 동그란 원 임마. 어? 어, 진짜. 그리고 여기다 놔. 자 봐. 너는 너 왜 어깨 안 돌리냐?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줬는데. 아, 오케이. 너는 그냥 이게 뭐야? 오징어야? 뭐야? 지렁이야? 이게 뭐? 어? 이게 뭐? 야, 이게 무슨 양현석이야? 어? 봐봐. 어깨 어떻게 돌려? 똑같아. 모든 드럼은 모든 북은 다 똑같다고. 어깨를 사용해 줘야 돼. 네. 너 이렇게 왔잖아. 어깨가 여기부터 와야 돼. 뭐가 생각나냐?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야,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수영, 스위밍. SWI. 여기서 오는데 하나 치고 와서 여기. 어? 봐. 박자. 봤어? 어? 진짜 나는 진짜로 난 좀 이해가 안 가 사실은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연습을 안 하는 게 어? 근데 포인트는 여기 좀 어깨가 아프잖아 박찬호 크림 발라주면서 이쪽도 연습을 해줘야 돼 똑같이 다 당연하지 알았어? 네 해봐 해보겠습니다 자. 네, 간다. 원, 투, 쓰리, 포. 그치. 야, 야, 아, 박자 맞잖아. 딱 정확하잖아. 메트로놈. 64. 딱 맞잖아. 이게 64예요? 일단 뭐, 네. 64 딱 맞다고. 딱. 손이 너무 아픈데요. 손이 아. 이게 아픈 게 지금 잘못된 거야. 너가 좀 잘못 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너가 지금. 아직 실력이 너무 부족해 가운 요거 치기에는 어? 너는 초보자여가지고 사실은 지금 손바닥이 아픈 거거든 불도장 어? 그래가지고 넌 안 되겠다 초보자용으로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가운이 초보자용이 따로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 진짜 오. 내가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너 답답해가지고 바로 시켰어 아 진짜요? 야 갖고 와봐 이거야 넌 이게 가운이라고요? 초보자 아 이거 너 무시하냐? 이거 초보자 카운이야 이거 홈런볼 무지방류야 야 홈런 치듯이 강력하게 어? 아, 그래서 박찬호 크림 그래 그래서 박찬호 크림 홈런볼 다 똑같은 거야 다 일맥상통한다고 다 이어져 있네요 그럼 당연하지 대박. 쳐봐 아까 그 리듬 그대로 그 리듬 그대로 야 부시면 어떡해 야 이게 진짜 아 이거 얼마짜린데 이게 지금 이것도 못해서 어떡하냐 진짜 어? 야 이거 봐 야 봐 이게 뭐를 단련해야 되는지 네. 보여줄게 카운은 하체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 어? 이 자세 이 자세로 쳐야 돼 여기서 아까 어떻게 어깨 어깨 스위밍 네 스위밍 하고 하체 힘 살려주고 스위밍 봐 보여? 템포 64 64 1, 2, 3, 4 끝! 똥마려면 바로
네, 운동 대안대 하체. 하체 대안대. 대박 대요. 야,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 이게. 진짜. 어. 이거라고. 다 좋은데 내가 말했잖아. 어? 영혼만 있다고. 수울이 없다니까. 하루에 30시간 정도는 항상 꾸준하게 하체랑 어깨랑 네. 해가지고 스위밍 두 개만 깔끔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리듬 한번 보고 끝내자. 갑니다. 원, 투, 쓰리, 포!